그걸 계속 돌리니까 우리 눈은 한계가 있어. 영어 필름도 똑같죠. 똑같이 그렇게 그 원리입니다. 영어 필름도 낱낱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일체 뭐 40몇 장? 일체 그게 돌아가는 게 40몇 장인가 48장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니까 연결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이 선활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 불장난하는 거, 옛날에는 이제 뭐 요즘 같으면 더 아주 정교한 비유를 들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선활이 불 돌리는 거. 그것도 멀리서 보니까 어른들은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이렇게 바퀴가 돼 있는 줄 아는데 그게 뭐예요? 깡통이 계속 돌아가니까 낱낱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래요. 저 형광등이 계속 켜 있는 것 같죠? 저 형광등 내용 다 잘 아잖아요. 저게 1초에 몇 번 오죠? 다 오는 숫자가 있어. 영화 필름하고 똑같아. 불이 오는 것도 똑같고. 우리 생명도 그래.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야. 형광등 불빛이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살아나고 죽고 꺼지고 하니까 그게 계속되는 것 같이 보이지. 우리 생명도 그래, 사실은. 우리 생명도 일체 수없이 죽고 수없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몸에는 백조세포가 있다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백조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일체에도 여러, 수만 마리가 죽고 수만 마리가 새로 생기고 수만 마리가 새로 생기고 수만 마리가 새로, 죽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 몸뚱이가 쭉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참 그것도 편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낱낱이 우리가 읽고 있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못 읽는 게 좋은 거야. 형광등이 끊임없이 오고 가고 오고 가는 걸 우리가 눈이 못 보는 게 천만다행인 거야. 그게 이제 살도록 돼 있어. 이치는 그렇지만은. 그뿐인가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많고 많은 별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무수한 별들이 그게 수십억 년 별들이 살아요. 어떤 경우는 수백억 년을 살아. 수백억 년을 살지만 그 많고 많은 별들이 수시로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 우리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늘 그 별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수많은 별들이 죽고 수많은 별들이 살아나고 그래요. 그게 뭐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살다 간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원리는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세포에서부터 저 우주 별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산천초목 말할 것도 없죠. 뭐 사람들 전부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초월을 불가진이라 처음과 끝을 가야 알 수가 없다. 생명이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아침이 처음이고 저녁이 끝이라 천만의 말씀. 저녁이 처음일 수도 있고 아침이 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불가진이라. 정말 깨달으신 분들이 이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이치도 알아야 돼요. 이런 이치를 환히 알아가지고 이게 뭐 당장에 써먹을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이치를 환하게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사는 일이 훨씬 가볍습니다. 몸만 가벼운 게 아니라 가족도 가볍고 일가 친척도 가볍고 명예도 가볍고 재산도 가볍고 가뿐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가뿐하게. 그렇게 가뿐해지면 이런 이걸 관이라 그래요. 관찰하는 거. 이런 관이 익숙해지면은 갔는지 왔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 근데 이런 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가고 오고 하는데 충격이 심해. 너무너무 충격이 심해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관이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에 수중생 관찰이라, 중생의 관찰을 따르다. 지자는 관찰, 일체 유무상. 지자는 능이, 관찰은 나중에 해석해요. 일체 유무상이라, 일체 존재가 무상하며, 재행무상, 그러죠. 재범무아,
재행무상. 우리 불교를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말이 재행무상입니까? 인생무상,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한순간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선화륜과 같고 형광등과 같고 일체가 다 그렇게 변화한단 말이야. 제법 공부하여 모든 법이 공해서 아가 없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으면은 뭐 말도 듣고 뭔가 알맹이가 남아 있어야 할 텐데 없어. 해서 영리 일체상이니라 일체상을 영원히 떠난다.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모습도 남아 있질 않는다. 수중생행이라 중보수 중생이 온갖 과보가 그 가운데 과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몸뚱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온갖 과보가 수업생이 업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 참 업 따라서 생깁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왜 각각 다 다릅니까? 전부 마음씀이 다르고 마음씀은 업을 따르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몽불진실이라 꿈과 같아서 진실하지 않는다. 참 일정하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 자기가 또 업짓는 대로 또 얼굴도 변하고 모습도 변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 40 이상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말이 그동안 네가 업진 대로 네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내가 한 일이 오늘의 내 모습이야. 오늘의 내가 한 일이 내일의 내 모습이라. 그걸 이제 뭐 전생, 금생, 내생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욕지 전생산된 금생 수자시라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생에 내가 하던 일이다. 지금 금생에 우리는 그래도 이 대승경전, 최고의 경전, 화엄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있는 것은 그나마 농땡이를 치고라도 전생에 그래도 공부 인연이 좀 있었던 거야. 전생에 공부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 인연이 남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이런 인연을 만났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아주 공부 잘할 수가 있어. 근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올 때는 그냥 내가 책을 어디다 놔뒀지 하는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곤란한 거야. 다음 생에 다음 생에도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깊이 있게 공부 못하고 이 좋은 말씀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린다든지 막 그냥 무릎을 친다든지 그렇게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그냥 뭔 소린가. 그렇습니다. 그건 다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업이고 각자의 과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염념상 멸계하여 순간순간에 항상 소멸하고 무너져서 여전 과 같이 후도 또한 그러하니라 지나간 세월과 같이 뒷세상도 또한 그러하다. 전부 온갖 과보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것은 전부 업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업과 과보 업과 과보. 근래 내가 이제 인과관계 이야기를 참 자주 하죠. 이 화엄경도 전부 인과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다. 세주 묘원품에서 근사하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그 세계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건 그 거과 권락 생신부이라 큰 부처님의 수행 결과가 이와 같이 근사하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신심을 내도록 하는 거야. 아주 저렇게 근사한 것 우리도 닦으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도록 하는 전부 인과 원리로 그 구성된 것이 역시 화엄경입니다. 또 세상이 전부 인과 원리로 됐고요. 수중생심락이라 중생의 마음의 즐거움을 따르다. 세간 소견법이 세간에 있는 바, 보는 바 법이 단 이심 위주라 다만 마음으로서 주를 삼는다. 그렇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 그겁니다. 수해 취중상일세 이해를 따라서 온갖 모양을 취할세 전도다. 그것은 불여실이니라. 실답지 못하다. 그건 전도된 것이다. 그 우리 몸뚱이가 아무리 아까워도 그건 다 그렇게 구성돼 있어. 한계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고 아둥바둥해도 그렇다고 뭐 함부로 취급할 건 아니에요. 또 잘 간수하고 생일이 오더라도 생일 잔치 하지 말고 미루고 그렇게 하면 좀 건강해지고 길어져. 내가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실천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덕도 없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떠벌려가지고 그래 놓으면은 그 수명 단축하는 일이지. 그 무슨 일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일날은 방생을 하고 어디 가서 양로원에 찾아가서 다음 조금이라도 복 짓고. 우리 불자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방생도 하고 복 짓고 어디 가서 뭐저 고아원이나 뭐 어려운데 가서 들고 가기 부끄러울 정도면 동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보태서 부르이웃었는데 보태서세요. 동사무소에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해지는 길이고 수명이 길어지는 길입니다. 그 인과가 이치예요. 콩 심은 데 콩나는 이치라, 팥 심은 데 팥나는 이치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야.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게. 세간소 언론이 중생, 수중생 언이라, 중생의 말을 따르다. 세간소 언론이 세간에서 말, 우리가 쓰는 말들, 일체시 분별이야. 일체는 전부 분별이야. 전부 우리의 마음, 망상, 분별 망상으로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미정유일법도 일찍이 한 법도 득이보 법성이라 진리의 성품에 일찍이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말일 뿐이라. 근데 왜 말이 그래 많노? 참 말아. 이거 말하는 업. 말 안 하고 못 베겨요. 그래갖고 말하면 누가 말 탁 자르고 들어온다 또. 잠깐 참았다가 말 상대가 끝나거든 하지. 글쎄 못 참고 자르고 들어온다. 그 왜 그렇게 남의 말 자르고 들어오냐 하면 지나가면 잊어버린대. 지나가면 잊어버린대. 그렇게 잊어버린 말을 왜 해? 그렇게 잊어버린 말을 왜 하냐고. 안 하면 좋지. 한마디라도 덜 하면 좋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덜 하면 좋은 거라. 다 세간소 언론이 언론 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분별심이다 이 말이야. 한 가지 법도 진리에 들어가는 거 없어. 수중생념이라 능년 소연역으로 능이 주관적인 인연, 객관적인 인연, 혼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능년 소연 그래. 주관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조건의 힘으로 종종법이 출생하느니. 그렇죠. 전부 그렇습니다. 뭐 씨앗도 땅을 만나야 거기 뿌려지고 땅에 뿌려졌다고 되나. 온갖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연자가 인과 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연자, 인연과 이러잖아요. 근데 연자가 더 중요해. 예를 들어서 시멘트 바닥에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나 연만 잘 갖춰주면 그 연이보다 거름과 흙과 물과 이것을 잘 해놓으면서 아파트 위에 옥상에도 온갖 채소 다 자라고 그런다고요. 그 연이 그렇게 중요해.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났는데도 내가 잘 갖고 가는 거야. 내가 잘 갖고 가면 아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삶을 갖고 가고 만약에 참 좋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홀딱 반해서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 놓아버려. 마음 놓아버리면 하나도 그다음부터 마음에 맞는 게 없어. 그때부터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별 의미가 없다니까. 조건이 중요한 거야. 조건을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갖춰주느냐. 세멘트 위에 씨를 뿌려도 거기다 흙 갖다 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늘 드리워주고, 그러면 거기도 무럭무럭 옥터에 심은 것보다 더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 뭐, 저기, 복 없는 사람 만났다, 뭐, 복 있는 사람 만났다, 게으른 사람 만났다, 뭐 만났다, 원수 같은 인간 만났다. 지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연이 중요해. 그래서, 연기, 연멸,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인과 과를 빼버리고, 인자와 과자를 빼버리고, 씨앗과 열매는 빼버리고, 연기연멸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깨달은 것이 연기의 도리를 깨달았다. 그러는 거야. 인연으로 모든 것이 생긴다. 아니, 세멘트에 심어놓고도 그 주변에 잘 하면은, 채소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잖아요. 옥터에 심어놔도 그 다음에 뭐, 잡초도 안 뽑아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래봐요. 그 뭐, 좋은 곡식 자라겠어요? 연이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조건을 잘 갖출 때, 참고 참고 참아가면서 조건을 잘 갖출 때, 그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능년 소연 그랬잖아요. 이건 내 인연이라. 소연은 상대야. 그,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능년, 주관적인 조건이 되고, 내가 또 소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로, 그게 이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능년과 소연, 주관과 객관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종 법이 출생한다. 가지가지 법이 출생한다. 성멸, 불잠정하여, 그러면, 그렇지만은 이것은 빨리 소멸해가지고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아니해. 연념실 여신이라 순간순간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 한 개인의 삶이 그렇고 하루의 시간이 그렇고 일생의 시간이 그렇고 연념실 여신이라 순간순간 다 그렇게 흘러간다.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사경도 해보고 10번, 20번 사경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삶이 가뿐해져요. 아주 가뿐해집니다. 그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인생 안 살 수 있어요. 아주 가뿐하고 가을 하늘같이 명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업과 심심이라 그랬어요. 문수문 보수보살이야. 문수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묻다. 수보십종사라. 과보를 받는데 열 가지 일을 밝혔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일체 중생이 등유사대오대 등유사대 줄 거예요. 딱 등유사대 평등하게 사대가 있다. 전부 지수화풍 사대로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게 우리의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게 사람이다. 평등해. 등유야. 등자가 평등하게 그렇게 되어있어. 그러면서도 무아, 무아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나라고 할 게 실체가 없어.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인들 어디 있겠어요. 나의 것. 아소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 나의 것이 일단 우리가 뭐 엉터리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것 한번 주머니 만져봐요. 내 것이라는 거 있지. 예. 내 것이라는 책이 또 내 책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지. 예. 뭐 잠깐이지만 내 책상, 내 좌복, 내 옷, 내 소지품, 내 전화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뿐인가 내 명예, 내 이름, 내 재산,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전부 나의 것이야. 내가 있으니까 나의 것이 두두두두 그냥 호박에
호박이 능굴점 따라오듯이 나의 것들이 줄줄줄줄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소야. 그런데 사실은 그것 다 믿을 게 못돼. 믿을 게 전혀 믿을 게 못돼서 아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주인공이 없으니까 주인공에 딸린 게 아소라고 하는 게 있을 까닭이 없다. 무아소는 운하유 수고 수락하며 그런데 사람마다 경우 따라서 고통을 받는 이도 있고 즐거움을 받는 이도 있고 단정한 사람도 있고 못난 누추한 사람도 있고 추루라고 하는 게 뭐 누추하다는 것입니다. 또 내호 외호 안으로 아주 좋은 어떤 모습을 밖으로 또 좋은 모습을 갖춘 게 있고 소수 다수 뭐든지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 복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복도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고통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혹수 현보 혹수 후보 이거 중요해요. 그것도 줄 거 있대. 혹수 현보 혹수 후보 이건 이제 우리가 과보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순현 순생 순후보 순현 순생 순후보 그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금생에 어떤 업을 짓잖아요. 지금 당장에 환경 공부를 하잖아요. 환경 공부를 하면은 순현보는 말하자면은 금생에 받는 거야. 다음 이 시간 이후부터 아 이치가 그렇구나 해서 내 삶이 가벼워진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던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복도 좀 더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금생에 바로 받아. 금생에 바로 받는 것을 순현보라 그래. 여기 수현보 그랬죠. 여기 이제 순현보를 받는다. 현재 현생의 보를 받는다. 그 다음에 순후보 순현 순생 순후보 했는데 이거 후보라고 하는 건 혹은 후보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다음 생에 받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몇 생 뒤에 받기도 해. 그리고 내 자손이 내가 아주 잘 해놨는데 내 후손이 받기도 해. 우리가 뭐 저기 묘를 어떻게 썼는데 그 발복이 뭐 몇 대에 가서 발복한다.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래요. 내가 복을 많이 지어놨는데 나는 아주 복을 많이 짓고 잘 산다고 살았는데 도대체 금생에는 하나도 복이 돌아오지도 않고 다음 자손 때 돌아오는 수도 있고 아주 저기 뭐 8대, 9대, 10대까지 내려가면서 그때쯤 가서 발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 다릅니다. 그 순현보는 금생에 받는 거 순후보, 순생보는 다음 생에 받는 거 순후보는 이제 다다음 생으로부터 쭉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받는 거. 그 절대 인과 좋은 일 한 거 과보 빨리 안 돌아온다고 원망할 것 없고 조급해할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상추는 심자 한 달이면 거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나무 심으면 몇 년 걸려 감따 먹으려면. 우리 인과도 똑같습니다. 그 이치하고요. 그 언젠간 내가 지은 것은 돌아오게 돼 있어. 그저 복만 많이 줘. 공부만 많이 해놔. 좋은 일만 많이 해놔. 공덕만 많이 닦아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받고 다음 후손들이 받고 그 후손이 누가 후손이 된다? 내가 후손이 되는 거지. 딴 사람이 후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 후손 되는 거예요. 그 집하고 제일 인연을 많이 맺었는데 어느 남의 집에 엉뚱한 집에 가서 태어나? 아니지 그거는 과보가 아니지. 그 집 가족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놨는데 자식 손자하고 뭐 찢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았지 다른 집하고 옆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그럼 그 인연이 어디 가겠어요? 내가 지어낸 대로. 그래 후손이라는 게 내가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집 후손이. 그런 경우 많죠. 우리 그런 사례들 들어봅니다. 선조가 손자로 태어났다. 또 뭐 증손자로 태어났다. 고손자로 태어났다. 그게 이제 후손이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다? 내가 후손이 되는 거다. 이야 이렇게 명확한 불을 보듯이 너무 빤한 이치라.
너무 빠른이지. 부처님은 이러한 이치를 알고 이런 이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딱 알면 그 말 듣고 아 그렇지 하고 고개 끄덕거려지고 아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갔구나. 나는 그동안 몰랐는데 아 그렇게 됐구나 하고 딱 그 순간 지난 일이라든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라든지 예. 나는 크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가 슬슬 잘 풀려. 뭐든지 잘 돼. 거기도 이런 법문 딱 들으면서 아 이게 그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전부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구나. 이런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 혹수현보하고 혹은 현보를 받고 현생의 보를 받고 혹수후보라 후생의 과보를 받습니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법계 중에는 무미무오이니라. 진리의 세계 가운데서는 그렇다고 또 현상만 너무 쫓아가도 우리들 수준은 현상 쫓아가는 게 우리의 한계라 사실은. 그러나 거기서 또 한 차원 달리 보면은 진리의 세계가 있어. 진리의 세계, 참마음의 세계, 진여자성의 세계.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평등해. 뭐 추하다, 뭐 아름답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없어.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런 차원을 또 그게 이제 중심인데 그거 빼버리고 이야기하면 현상에만 팔리게 되니까 물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물은 말 안 하고 물결만 가지고 보는 게 돼버려요. 그 현상은 물결이고 법계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세계는 물 자체입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금이 중요하지.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든지 그 모양은 크게 가치 없어요. 물론 불상을 잘 만들어 놓은 신라 때 금불상 같으면 금값보다 뭐 몇백 배 나가지. 금값보다. 금값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금값이 중요하다. 그걸 가지고 칼을 만들었든지 뭐 목침을 만들었든지 금괴로 그냥 뒀든지 그 별 차이 없어요. 그와 같이 내가 늘 이야기하죠. 현상과 본질. 현상과 본질. 궁극적인 차원. 본질의 차원. 그리고 현상적인 차원. 우리 눈앞에 이렇게 한순간 또 매일매일 겪는 그런 일들. 이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그 둘 다 무시 못해요. 둘 다 무시 못해. 물이나 물결 무시 못합니다. 물결 빼고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물결 빼고 물이 있는 게 아니고 금 모양 빼고 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금 빼고 금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 가지를 이렇게 물었어요. 보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업보생이라 업보를 따라서 생한다. 수기소행업하야 그 행한 바 업을 따라서. 그 행한 바 업을 따라서 무슨 업을 짓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업을 따라서 여시 과보생이니 이와 같이 과보가 나니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 6장 7절인가 7절 8장 7절인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다 기억하고 저거 메모 다 해놨어. 그 성인들은 이치가 똑같습니다. 우리 조상들 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경험담이라. 경험담이요. 소행업을 따라서 과보가 생한다. 과보가 생긴다. 그 자기 현재 못난 거 절대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이쁘게 써. 지금이라도 마음을 이쁘게 쓰면 얼굴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거기서 풍기는 맛은 달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잘 쓰면은 풍기는 맛이 다르다니까. 얼굴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생긴 거는 뭐, 아, 좀 그런데 그 인간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미도 있고 뭔가 가까이 하고 싶고 뭐든지 베풀고 싶고 그래 그 사람은 마음을 잘 써서 그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작자 무소윤이 재물지 소설이다. 지는 사람이 있는 바가 있는 바가 없다. 업은 우리가 이렇게 참 업을